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링크드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해 보죠. 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 것은 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 시작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main.java 파일에서 한번 이 API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우리 살펴봅시다. 자, 우선은 객체를 선언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number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링크드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밑에 노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노드라는 클래스는 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리스트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바로 이 노드라고 하는 클래스로 표현된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head, tail, size라고 하는 세 개의 정보를 유지한다 라는 것도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linked list라는 이 객체를 일단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numbers라는 저 객체에 값을 한번 추가시켜 볼 거예요. 자, numbers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add 그리고 first 10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numbers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linked list에 첫 번째 엘리먼트로 10이라고 하는 값을 add 시킨다, 추가시킨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dd first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어떤 implementation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가보죠. 자, 이것은 add first가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add first 안으로 어떤 값이 현재 인풋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자, 다시 한번 보죠. 10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면 자, 비주얼 9에서 insert 그리고 head에 10을 추가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10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저 add first는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면 자, 우선 우리가 값을 추가하게 되면 new nod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의 생성자의 인자로,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전달받은 인덱스 값을 전달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게 노드 클래스의 내용입니다. 자, 노드 클래스. 노드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오브젝트 타입의 필드와 next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성자로는 input 값을 받는데 이 input 값은 바로 여기에 이걸 통해서 전달된 값이기 때문에 현재 맥락에서는 10이라는 값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을 데이터 필드의 값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 생성한 노드 객체는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값으로 10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자, 새로운 노드 객체를 만들어서 temp라는 변수가 그것을 가리키도록 했어요. 이제 우리 temp를 통해서 새로 만든 노드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거죠.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객체의 next 엘리먼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next라고 하는 필드죠. 그래서 새로 생성한 객체의 next는 기존의 head가 지정하고 있었던 첫 번째 노드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head는 항상 링크드 리스트에서 첫 번째 노드를 지정하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객체죠.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새로 생성한 엘리먼트의 다음 엘리먼트가 기존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위치하고 있었던 리스트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처음 추가한 상태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기존에 head의 값이 null이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emp의 next는 현재 null인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 노드는 다음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오나요? 헤드의 값으로 우리가 방금 추가한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헤드라고 하는 리스트의 내부적인 변수는 바로 방금 우리가 추가한 저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부가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이즈의 값을 1 증가시켰습니다. 자, 플러스 플러스가 붙으면 0이었던 게 1이 되고 1이었던 게 2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사이즈의 값을 1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이즈의 내부적인 값이 이제 1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의 값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사이즈의 값을 올리고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사이즈 값을 내려서 실제 이 리스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엘리먼트들의 개수를 저 사이즈가 유지하도록 저 사이즈가 그것을 값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사이즈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의 넥스트 즉 지금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새로 추가한 이 노드죠. 자, 이 노드의 넥스트 값으로 넥스트 값이 null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리스트에서 단 하나의 값만 존재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이 10만이 이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tail의 값과 head의 값을 동일하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은 head, 즉 첫 번째 노드이면서 동시에 tail, 즉 마지막 노드이기도 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addFirst라고 하는 메소드의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좀 다른 방법에 대한 이 구현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